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촬영입니다.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촬영이에요. 진짜 오늘따라 되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말이 많이 엉켜가지고 아예 그냥 싹다 다시 지워놓고 다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많은 부분들을 사실 편집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편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찍었던 거는 진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정리가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이소실로 샀었던 가디건을 입고 한번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는데 색감이 제 피부톤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평소에 옷을 사면은 딱히 이런 색상을 딱 고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검정색이나 남색 이런 어두운 계열들을 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제 좋아하는 색깔 자체가 밝은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밝은 베이지라던가 아이보리, 흰색 이쪽 계열로 많이 가는데 이거는 막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살짝 이게 100% 아크릴이다 보니 조금 반짝거림이 있어요. 이 색상이랑 그 반짝거림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실이야? 이러면 진짜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말좀 이미 많이 했더니 목이 타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뜨개 일상 브이로그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상이다 보니까 특별히 기획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신 일상 브이로그를 접하기만 했을 입장에서는 저 또한 모르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나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일상 브이로그가 이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빡세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정말 정말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떠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기를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소주제로 적어온 몇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보통 제가 뜨개 톡톡 하나에 한 5개, 6줄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한 것들을 즉석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간단한 것들이 이만큼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의 뜨개편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뜨개톡톡에서는 올드 패션드 가디건 세 번째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만들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조금 남았어요. 완전 이만큼? 이만큼 남아가지고. 근데 무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옷이다 보니까 되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어차피 제가 꼭 해야 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거 만들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실을, 그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게 화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레드 컬러로 나오고 있는데 밝기 조절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실제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보다 채도가 낮고 조금 더 컬러가 저렇게 쨍한 컬러 감은 아닙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잡히면은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굿실에서 판매하는 그리스 실이에요. 합성 섬유 실이에요. 그램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진짜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이 실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실로 다른 작품을 만드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엄청 예쁘기도 하고 또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4에서 5mm 정도 바늘로 뜰수 있는 실이기도 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뭐 어렵게 구입을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은 실이 너무 얇아가지고 많이 떠야 돼서 어렵거나 막 그런 것들에서 살짝은 해결이 되는 실인 것 같아가지고 예전부터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실로 이번에 도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오늘 게이지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가디건을 지금 작업을 할 예정인데 이 실과 또 제가 봐둔 타레실이 있어요. 그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아는 이 실이 메인으로 작성이 될 거고 그렇지만 제가 봤던 이 다른 타레실 같은 경우에는 얘랑 게이지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고 제가 도안 작성의 메인으로 썼던 실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계획은 3사이즈로 네, 작업을 할 예정이고 탑다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좀 제가 생각한 디자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게이지를 먼저 내봐야 되겠죠? 메리아스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늬로만 계속 뜨는 거라면은 그렇게까지 뭐 낼 필요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모든 도안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도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메리아스 게이지가 아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안 안에서 나오는 디자인에서는 메리아스 게이지가 필요가 없어서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실을 도안에 나오는 똑같은 실로 쓰지 않는 이상은 메리아스 그 사이즈가 꽤 필요하거든요. 메리아스 게이지가. 저도 그래서 도안 작업을 할 때 메리아스 게이지를 넣어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봤었던 의외로 되게 이런 점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하는 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의외로 편집보다 촬영이 더 어렵다.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하셨던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편집에 대한 기술이 아예 없고 한 번도 편집을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촬영보다는 편집이 훨씬 더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살리고 버려야 될지 이런 기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중간이 루즈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내 자신이 찍은 영상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어려운 건 편집이 아니라 촬영이더라고요. 특히나 일상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담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꼭 필요한 장면들을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모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24시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명감이 되었을 때 기획을 잡고 그 순간에 딱 힘을 모아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뜨개톡톡 이런 순간보다 일상 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쉬는 타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일상 시간 안에서 뭔가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편집보다는 촬영이 좀 더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채널을 운영하다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편집은 사실은 익숙해지면은 저 같은 경우도 쓰는 툴만 쓰고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오히려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영상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모아두는 것. 아마도 책임감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느껴봤습니다. 두 번째. 일상은 생각보다 이슈가 많지 않다입니다. 좀 재밌는 장면들을 넣고 싶고 특별한 순간들을 넣고 싶은 건 모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욕심이고 목표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일상 속에서 항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혼자 하는 취미잖아요. 그리고 어딘가를 막 다이나믹하게 놀러 다닌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일들이나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예쁜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매번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일정이 항상 비슷한 편이고 취미생활도 혼자만 하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곤 합니다. 맨날 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거의 뜨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별거 없는 일상들을 늘 챙기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도 했는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이 항상 올라가고 또 편집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일상이니까 이 부분이 재밌는 거 아닐까? 올릴 때도 이거 올려도 되는 퀄리티인가? 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결과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뭔가 되게 쉽게 만들어진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고 제작하고 올리는 입장에서는 늘 그런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진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쓰개톡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물을 잡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고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고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집중을 하면 평소에는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뭐 보면서 그냥 혼자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 뜨개편만 안 잡고 있으면 그때는 진짜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말이 없어집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오디오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이 손을 움직이는 거다 보니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 이 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뜨개를 하는 속도와 카메라가 없이 뜨개를 하는 속도가 좀 다른 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른 거는 아닌데 뜨개톡톡에서 보는 제 속도를 보면은 내가 평소에 뜨는 속도랑은 진짜 많이 다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은 섬세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리고 숨길 것이 많다. 이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 브이로그나 뜨개 브이로그를 하게 되면 제 방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정리를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 장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찍는다던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일상 안에 그래서 카메라를 켠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럴 때 또 촬영하는데 야, 이 참 이게 곁담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 내가 떴던 이 부분만 찍는 거면은 아주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크게 이 화면이 잡힐 때는 은근히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팅은 뭐 인위적으로 막 소파를 여기다 옮기고 막 이런 대단한 세팅이 아니라 뭐 평소에 막 이게 막 밑으로 막 내려와 있었으면 카메라 키면은 또 정리하고 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뭔가 있었다 하면은 의도적으로 좀 정리는 좀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은근히 시간도 걸리고 또 일상 시간을 보내는데 매번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일상 브이로거 분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도 예쁘게 정리해놓고 하시겠지만은 진짜 예쁜 장면을 위해서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촬영을 하는 게 같은 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보이더라고요. 다음, 말에서의 단어를 고르고 골라 이야기한다. 아, 이거 네 맞습니다. 평소에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입을 열면은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좀 평소 말할 때보다 살짝은 더 에너지가 드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이 단어를 써도 되나?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편집할 때도 국어사전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었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아닐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양가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뜻이 실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되게 체크업을 두 번씩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고 또 모르던 부분들을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해서 많이 배우는 편인데 말을 할 때 굉장히 유튜브 이런 촬영을 할 때 되게 조심히 해서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려고 또 노력도 하고. 다음, 다 같이 나오는 곳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조절이 어렵다. 예를 들면은 저작권 음악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매장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아예 다 찍었는데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한 번은 경험해 보셨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모든 분들에게 제가 허락을 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장면들을 찍을 때도 일부러 저 각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것도 되게 많고, 그게 뒷사람이 안 보이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내가 혹시나 찍으면 안 될 것들이 찍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뒤쪽 공간에 또 촬영을 찍었을 때 이 부분은 나와도 되나 하는 것들까지도 멀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도 좀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일상을 찍는다는 건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마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자 쉬는 시간이잖아요. 일상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도 작용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보면은 내가 촬영하고 싶을 때 촬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촬영하기 싫으면은 좀 쉬면 되는 거고 한데, 이게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카메라를 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타임이든 맘대로 쉴 수 있고, 또 내가 촬영하고 싶으면은 촬영을 하면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언제든 풀로 촬영을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 요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많이 있는 일은 아닌데 아주 가끔 가다가 있는 일이에요. 혼자서 뭔가를 찍어서 올릴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촬영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미리 당연히 허락을 구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이게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괜찮겠냐, 늘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저는 편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촬영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는 허락을 구했는데 그 장면에서 구했는데 다 나갔어. 근데 갑자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이 전체적인 영상 구조에서 요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내 일상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다 컷 편집을 해놨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의 구성이 있거든요. 이게 아예 막 아무거나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는데 얘를 빼달래. 그러면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이 아닐 때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일상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같이 찍게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하고 말하는 이런 이 컨텐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뜨개톡톡 같은 컨텐츠보다 일상이 훨씬 더 어렵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헐, 또 역시나 여러분 이만큼 떠놓고 이걸 들고서는 이러고 있었네요. 오늘따라 뭔가 오히려 되게 얘기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돼서 전달이 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상한 촬영본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한번 편집을 해보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편집의 힘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편집의 힘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저 이것도 하고 올드 패션드 가디건 다음에 들어가는 브이로그에서 아마 완성샷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떠가지고 또 선물도 드리고 완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안 작성기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또 작업을 해서 또 하나의 제 작품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도 여러분 다시 뵐게요. 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